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JHS 페달. 이건 뭘까요? 우와, 이거 스티커 엄청, 뭐 이게 되게 많네요, 이게. 짠! 보면, 와, 피크가 또 이렇게 소장용 피크식으로 딱 들어있고요. 핑크팬더? 핑크팬더입니다. 와, 펄이 완전, 오, 대박스. 무게도 나름 가볍고요. 토글 스위치, 이 핑크와 은색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네, 아.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뭔가 오타쿠 냄새가 물씬 조금 나면서 오타쿠라 하면 좀 전문적인 느낌의 딜레이 페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게 잡을게요. 330g. 네,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한 손바닥 크기에 이 정도 모양의 330g이면 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토글 스위치도 있고요.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오, 딜레이랑 테이프 따로 있네요. 사운드 들어보면서 우리 핑크팬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 음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예. 네. 라플렛, 라플렛. 네. 라플렛. 이 정도입니다. 예.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네. 네. 제 머리 색깔과. 네, 듀엣을 이룬.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색깔 참. 그렇죠? 네. 저거 드릴까요? 저거 드릴까요? 뭔데요? 핑크색 기탑 긱백. 아, 오, 저 긱백 사야 되는데. 저 쓰세요. 진짜로? 네. 진짜로 저 저거 가져갑니다. 예, 네, 진짜로 가져가세요. 진짜. 네. 훔치는 겁니다, 저거. 아, 근데 저 저거 제가 저거다 넣고 댕겼는데 기타를. 어. 아니야,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 진짜 좋아요. 여기 어깨도 편하고 저 되게 좋은데 나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 주위에서 왜 이렇게 난리야, 진짜. 그럼 그 난리 제가 가져갈게요.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머, 득템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날, 재수 좋은 날, 핑크 판더와 함께 판더. 네. 네. 오늘의 기어는요. JHS사가 내놓은 하이엔드 딜레이 이펙터 핑크 판서입니다. 핑크 펜서 영화 있었죠? 영화 만화영화. 네. 네. 만화영화도 일요일 있고, 아침에 네. 했어요. 그 실사판도 있습니다. 옛날 영화. 아, 그래요? 네, 탐정 나오고. 오, 그래요? 네, 좀 약간 좀 코미디 영화인데 좀 컬트적인 분위기도 나고 좀 이렇게 웃긴 영화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다운받을 수 있나? 보고 싶다. 네, 아주 옛날 70년대 영화입니다. 그럼 이거 있잖아요. 블랙 팬서라는 또 영화. 히어로 있죠. 히어로 영화. 네. 그거 이제 개봉한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보고 싶어요. 자, 핑크팬더. 이거는 하이엔드 딜레이예요. 딜레이의 뭐 집대성이라고 보면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사운드와 그리고 퀄리티와 그리고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88,000원. 40만원이군요. 예, 거의 40만원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격에 걸맞게 정말 딜레이 사운드의 그 고퀄을 보여주고 네. 있는 네. 자,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고 네. 우리 자, 팬더에 핑크 팬더에 연결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게 딜레이 타임이겠죠? 그렇죠. 어머나, 어머나 예뻐라. 야, 좋다 이거. 이거 그냥. 뭐 우리 한 번도 안 만졌잖아요. 네, 그냥 기타만 쳤는데요. 와, 아, 기타 쳤네. 와, 이게. 야, 이 참 천상의 소리네 이거. 아, 야, 이건 손맛이 아니라 진짜 딜레이 맛이네. 예, 네, 그러네. 기가 막히네요, 진짜. 타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빨라지나? 느려지는군요. 느려지지. 이렇게 하면 빨라져. 오. 다섯. 필요 없고 있잖아요. 사운드만 그냥 들려드려도 뭔가 그냥 아 이거구나 라는 말이 그냥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딜레이 사운드가 좋아질수록 오른손이 바빠지는 건 왜인가요? 그럴까요? 네. 자, 타임이 있고요. 타임에 맞물려서 네. 이제 라티오가 있죠. 레시오가? 네, 레시오. 라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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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치고 나오는 딜레이의 길이도 좀 달라지는데요. 이거 타임하고 약간 다른 느낌의 뉘앙스예요. 이 점 8분음표인가 봐. 그러니까 이거 세... 점 8분음표. 딱 맞죠. 이걸 4분음표로 하면은 안 맞죠. 딱까딱까딱까딱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게 좀 느려져요. 느려져요. 얘는 8분음표. 어, 그냥 이거. 그래서 타임이 왕 빨라.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어. 또 모드가 8분음표 이렇게 세 개 있는 네 개 네 있는 네 개 있어요. 그리고 3인 3연음 8분음표 3연음. 좀 더 좀 튀는 느낌의 그런 레시오가 생기고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요. 어, little, a lot, 그리고 none. 난. 네. 자. 이거 조금 밑으로 좀 다운 되죠? 얘는 a lot. a lot. 아, 그리고 약간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네. 약간 울리는군요. 이게 얼라시고요. 네. 이게 아마 넌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리를 조금 어 약간 이렇게 좀 테이프 늘어나듯이. 예, 예. 오. 어. 오. 그렇죠. 모듈레이션을 약간 발라놓은 네. 느낌이죠. 이건 넌. 어. 이게 얼라. 얼라 참 좋네요. 오, 오 예쁘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다크. 네. 뭘까요? 얘는 톤. 톤이. 뒤에. 이걸로 조절해 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어이.
여기서 또 먹죠 이렇게 하면. 네네. 조금 느리게. 아까 탭템포보다 좀 느리게. 네, 네 맞아요. 곡의 기준이 되고 여기서 또 먹네요. 네, 이게. 또 먹어요. 아이고. 이게 뒤에 나오는 그 테일 소리가 아이고. 이게 그냥 아까 전에 막말하신 게 아니라 진짜 천상의 소리네. 네. 천상의 소리. 자 지금까지 이거는요 지금 쭉 노브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디지털 사운드로 해놓고 만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디지털과 테이프. 그래서 이거 디지털이었고 이제 테이프로 바꿔볼게요. 네. 아직 반도 못 들은 거군요. 네. 오케이. 네. 아, 부드럽고 좋네. 이게. 거친 사운드가 다 같이 들어가죠. 사운드 명확하게도 안 들리고 뒤 하울링 뜨고 노이즈 잡소리 들리면서 뒤에 삐 소리 나죠 이제. 예. 얘는요. 와 이거 뭐 잡아주는 게 있나 봐. 중간 중간 정리를 하나 봐요. 오, 이제 오. 야, 너 그만해. 너 그만하고. 야, 너 그만. 너 나오고 빨리 들어가고 막. 오. 야, 이거 되게 무슨 이거 인공지능인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뒤에 퍼지는 게 이거 그냥 네. 이거 그냥 팬더 앰프거든요. 네. 스튜디오 뭐 무대 사운드가 네. 엔진이 엄청 링이랑 이거 이거랑 섞었어요. 이걸 사세요 이걸. 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걸 사세요 그냥. 아 사실 솔직히 네. 딱 외관 딱 봤을 때 피가 네. 나 장난쳤구나. 네 또 뭐 했는데. 왜 장난쳤는데 왜 이렇게 비싸 어. 이랬거든요. 얘 와 얘 솔직히 얘 설명도 없어 잘 없어 얘는요. 네, 이런 딜레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오. 이렇게 깨끗한 딜레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사운드 자체가 스튜디오 사운드로 빠지고요. 진짜 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비싼 엔지니어 모셔다 놓고 사운드 메이킹을 그냥 해놓은 상태에서 이펙트에 넣어놓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누르게 놨다가? 어머 너무 돌리면 다 어머 뒤에 사운드 같이 따라오는 거 봐라. 웬일이에요. 그 이거 불만 봐도 돼요. 예. 이 정도. 이야. 이거. 음정 변화 없고요. 야. 아, 진짜?
아니 마샬 자글자글 해봐도 되나 이게? 네, 될 거야. 리피트 좀만 줄여볼게요. 네. 하자 이걸. 자, 기타리스트의 기타 연주를 하다 보면요, 그 솔로윙을 할 때 딜레이를 참 많이 씁니다. 사실 솔로윙 할 때뿐만 아니라 릭을 연주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뒤에 깔아놓는 배경음이라든지, 뭐 뒤에 발림성이 있게 좀 깔아놓는 그런 음들을 연주할 때 많이 씁니다. 진짜 많이 써요 딜레이는. 뭐 드라이브랑 딜레이는 뭐 필수품이죠. 그렇죠, 필수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딜레이가 잠깐 빠지면 뭔가 벌거벗은 느낌이 날 때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딜레이가 이 정도로 좋으면요, 기타를 안 놓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치고 싶어. 왜냐면 내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이야. 네. 너무 좋아. 그냥 계속 치고 싶고, 그냥 솔로잉 계속. 그럼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뭐 내 손이 거지라도 네? 뒤에 따라오는 그런 테일의 소리나 내 연주를 감싸는 그런 그 후 뒤에 따라오는 그런 사운드들이 손맛을 너무 좋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미 기타를 안 놓고 있어요. 제가 껐는데요, 계속 치시길래 다시 켰거든요.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이펙트 같네요. 야! 이게 원음하고 뭐 달라요 말하면 이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냥. 네. 이거 EQ 먹여가지고 이미 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딜레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네. 이게 안에 회로가 뭔가 있나 봐요. 저 TC 일렉트로닉 코러스 한번 밟아주죠. 예? 예, 예. 좋다. 자, 이게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야, 얘 388,000원 싸네요. 다 필요 없고 싸네요. 예. 네, 130만원이라도 사세요. 야, 아니 어떻게 렉 딜레이보다 좋지? 렉은 또 귀찮잖아요. 아, 무겁고. 무겁고 귀찮고. 그거 자기 연주를 미리 세카드 단위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있잖아요. 네. 와. 그냥 탭 템포 이렇게 밟으면 되잖아요. 그냥.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알아본 것 중에 한 줄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감동,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올라가지고. 자, JHS 이펙터 일렉트로 하모닉스 소울푸드 3모드 뭐 이거 했었어요. 전에 무슨 뭐 맛집이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 돌면 깁슨 팬다 님이 지아님 마르신 것 같다고 건강 조심하라고. 저도 그런데 왜 그렇지? 나 마른 것 같아요? 예. 아, 볼살이 빠졌어요. 마르진 않았어요. 네, 볼살이 좀 빠져가지고. 네, 한 줄평으로 좀 프라이드보다는 닭강정 같고. 아, 프라이드보다 딱딱하다고 약간. 네. 대신 닭강정처럼 약간 달콤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야마 돌면 기슨 팬다님, 네. 네, 저도 건강 챙길 테니까요. 건강 챙기시고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딜레이는 이놈을 사십시오. 신의 사운드? 네. 신의 사운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뭐지 와인데 케이크 대 와인. 네. 몇 대? 몇? 짜잔. 어, 저 10점. 나 10점. 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걸 받을 사람이 받은 거예요. 와, 와, 얘, 와, 얘 딱 머리, 나 색깔부터 알아봤다니까. 우리 와 갤러리. 갤러리 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예, 갤러리가 오셨는데 갤러리 분이 말씀하시기 아니, 제가 사운드 듣기도 전에 제가 기타리스트라면 이거 사겠습니다 그러는데 순전히 핑크색이라서 말씀하셨을 순전히 거야. 순전히 핑크색이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이건네 뭐. 와 설마 설마가 사람 났네. 드디어 그 우리 썬데이 기어 타임즈에서도 만점 기어가 나왔습니다. 핑크팬더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름도 좋아요. 예. 아주 그냥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만점 기여를 받은 핑크팬더. 네. 예, 1쳤네요. 사운드 너무 좋고요. 간단하면서도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사운드 표현할 수 있고요. 디지털 사운드와 테이프 사운드 여러분들 구분해서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막판에 우리 지금 테이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테이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좋아? 네. 다시 디지털. 처음에 디지털이 천상의 사운드였고요. 네, 그건 테이프가 뭔가 신의 사운드. 죽인다. 와, 그냥 아만 연말했던 것 같은 네. 이번 리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어가 좀 걱정되게 하네요. 예. 네. 어쨌든 핑크팬더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 네 멋진 기어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뭔가 멋진 기어가 있겠죠. 있겠죠. 네. 그 멋진 기어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좀 중대 발표를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유튜브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유튜브 앞에다가 광고를 안 붙였던 게 이게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많은 그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편안하게 광고 없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광고 없는 그 컨셉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컨텐츠가 좀 늘었습니다. 예. 이펙터 타임즈가 새로 생기면서 이 라인업이 좀 더 다채로워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패널 분들을 계속해서 모시다 보니까 예. 이 제작비의 어떤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한계를 느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광고를 삽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광고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보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앞에 5초 뭐 한 10초 네. 이렇게 좀 서로서로 이게 좀 참아가면서 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양질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컨텐츠로 식견을 넓히시고 이런 윈윈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 삽입을 결정을 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탐 및 여러 탐들 탐타라 탐탐탐 탐타라 탐탐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